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많이들 힘드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하루 전에 발표가 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 사업에 관련돼 있으셔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여러 형태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SBA론, 정부로부터 나오는 론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또한 연방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뉴욕, 뉴저지에 계시는 분들과 주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는 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BA 론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ba.gov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정보 내용이 어제의 날짜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문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SBA 론이고요. 최대 2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자율은 3.75%, 30년 만기입니다. SBA 론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보편적인 얘기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파이낸셜 내용을 회사나 개인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각각에 맞게 제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부분도 이자율이 3.75%가 다소 높다 낮다는 개인들마다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뉴욕과 뉴저지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로 뉴저지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뉴저지 스몰 비즈니스 이머전시 그랜트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대 $5,000, 최소 $1,000를 받을 수 있고요. 자격 요건은 1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회사들에 한해서 지원이 나옵니다. 리테일이라든지 푸드 서비스, 아트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아니면 그 외의 모든 가능한 업종이 많게 되는데 단 세금이 미납되지 않으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점은 non-profit에서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뉴욕, 뉴저지 굉장히 힘든 우리 지금 현재의 스테이트시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은 내일 날짜 4월 3일 날짜서부터 아침 9시부터 신청을 받고요. 4월 10일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예정이 되어 있는 버젯이 5밀리언으로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다급하게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욕 시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급여 보조금, 페이롤에 대한 종업원에 대해서 급여를 나가야 되는 보조금인데요. 종업원이 4인 이하의 비즈니스는 40% 종업원 급여의 2개월치 최대 $27,000까지 지원이 되고요. 뉴욕 시티의 론으로서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75,000까지 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관련 있으신 분들은 관련 일을 보고 계시는 회계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sba.gov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든 주에서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이니셜로 PPP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업원 급여가 평균 10만 달러 미만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론을 받으셔서 렌트비, 유틸리티, 그리고 모르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기출 명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 유틸리티, 모르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기출 명목을 발생을 하게 되면 융자금을 받은 후에 8주 내에 이런 항목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게 되면 채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머지 융자에 대한 부분은 2년 동안에 이자율 0.5% 동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6개월 동안은 갚는 것에 대해서 유예가 돼서 이자만 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담보나 개인 보증이 필요 없고요. 융자 수수료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으로서는 개인 사업자, 단독계약자, 우리가 말이 많을 하는 Independent Contractor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영리 법인 중에서 501c로 규정된 업체에 한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뭐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영어가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주거래은행,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시는 주거래은행에서 이러한 내용을 대행을 다 해주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담당 회계사분들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BA 론을 대행해주는 에이전시에서도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접수로는 4월 3일, 말씀드린 것처럼 4월 3일 아침 9시부터 접수를 하게 되고요. 준비 서류로서는 페이롤 등 각기 대행해주는 곳에서 내용을 요청하게 되어 있고요. 이 PPP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하시고 각종 관련되어 있는 세금 신고 서류들 내용도 함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융자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에 제가 다섯 가지를 올려놨는데 다섯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됐을 경우에 완전히 거절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SBA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강한 조건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방정부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있었던 경우. 두 번째로는 SBA 론을 현재 받았거나 혹은 7년 동안의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가 있는 경우. 예,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소리죠. 자, 세 번째로는 사실 이 부분이 거절이 될지 영자가 뭐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받은 분은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입력을 하라는 소리는 결국은 입력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SBA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본전 아닐까요? 한번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는 형사고발에 따라서 형법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업자인 경우, 다섯 번째로는 미성년 범죄나 법원 판결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자격으로서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신분이 현재 다른 신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이 론에 대해서 PPP 론에 대해서는 자격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뉴욕 뉴저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 걱정, 유틸리티에 대한 걱정 굉장히 심합니다. 또 직원들을 그만두게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페이롤을 발행을 시켜야 되고 또 주급을 주셔야지만 되는데 그런 분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내용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또 받고 싶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sba.gov 컨펌을 하신 다음에 회계사분들하고 통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준비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바로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